유튜브에서 꼬마버스 타요를 검색해보세요. 어른이 되고 싶어요. 노을진 저녁, 꼬마버스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네요. 신난다. 우와, 진짜 재밌다. 우리 한 번 더 탈까? 얘들아. 신진우. 다들 여기 있었구나. 이 시간까지 놀고 있으면 어떡하니. 늦었으니까 어서 들어가자.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조금만 더요. 네? 안 돼. 밤늦게 노는 건 위험하다고. 어서 가자. 네. 어서 들어가서 자. 난 또 나가봐야 되니까. 네. 더 놀고 싶었는데. 그런데 C2는 어딜 가는 거지? 글쎄. 어디 재밌는 데라도 놀러 가나? 나도 C2처럼 밤늦게까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우와. 얘들아, 어서 일어나. 와우. 조금만 더 자면 안 돼요? 안 돼. 빨리 일어나. 네. 어? 뭐야? C2랑 어른 버스들은 아직 자고 있잖아. 맨날 우리만 일찍 일어나라고 하고. 치! 저기 운행을 마친 타요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른들은 밤에도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늦잠도 실컷 자고. 이 불공평해. 할머니,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집에 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타이어가 고장이 나서 말이야.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정말? 그래 주겠니? 물론이죠. 할머니, 다 왔어요. 정말 고맙구나. 덕분에 무사히 도착했다. 뭐려? 나도 뭔가 해주고 싶은데. 소원을 하나 들어줄까? 소원이요? 그래. 사실 난 마법의 자동차라서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줄 수 있단다. 장난치지 마세요. 요 녀석 내 말을 못 믿는가 보구나. 그렇다면 어때? 이제 믿겠니? 네! 자, 그러면서 소원을 말해보렴. 소원이라? 전 어른버스가 되고 싶어요! 어른버스? 네! 어른이 되면 늦게까지 마음대로 놀고 늦잠도 실컷 잘 수 있거든요! 정말 그게 네 소원이니? 후회하진 않겠어? 그럼요! 좋아, 그럼 소원아, 이루어져라! 아무도 없잖아? 어떻게 된 거지? 다녀왔습니다! 다들 먼저 와 있었네! 다녀오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네 갑자기 말투가 왜 그래? 장난치지 마! 장난이라뇨? 다요? 하나 누나! 뭐? 누나? 갑자기 왜 그렇게 불러? 뭐야? 다들 왜 이러지? 다요! 안녕하세요! 설마 C2? 네! 근데 왜 그러세요? 말도 안 돼! C2가 어려졌잖아! 그렇다면 설마 정말 내가 어른이 된 건가? 야하! 왜 그래, 타요? 아니야. 저기, 하나야, 혹시 괜찮으면 꼬마 버스들을 데리고 놀다 와도 될까? 꼬마 버스들이랑? 물론이지. 정말? 지금 나가면 늦게 들어올 건데. 그럼.
정직한 타율과 같이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 우와! 성공이다! 그럼 다녀올게! 와! 타율 최고! 어른이 된 타율은 꼬마 버스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놀러왔답니다. 어른이 되니까 정말 좋구나! 이렇게 밤에도 놀 수 있고! 나 좀 봐라! 거기서! 씨! 안 잡히네! 하나 누나! 하나 누나? 잡았다! 씨투도 어려지니까 완전 개구쟁이잖아! 뭐야! 난 또 하나 누나가 데리러 온 줄 알았잖아! 그럴 리 없잖아! 우리 다현이랑 같이 있는데! 그쵸? 그래! 오늘은 늦게까지 마음껏 노는 거야! 잘 잤다. 어? 야! 큰일이다! 엄청 늦잠 자버렸어! 맞다! 이제 난 어른이잖아! 늦잠 자도 혼낼 사람이 없지! 자, 그럼 오늘은 또 뭐 하고 놀까나? 네? 다들 아직 자고 있네? 분명 운행 갈 시간이 지났을 텐데. 다요! 펜트! 루키! 왜 꼬마 버스들이 운행을 안 나온 거야? 꼬마 버스들이 운행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다고. 꼬마 버스들은 다들 아직 자고 있는데. 그럼 빨리 깨웠어야지. 넌 뭐 하고 있던 거니? 그게 나도 방금 일어나서. 에? 너까지 늦잠 자면 어떡해? 네가 책임지고 꼬마 버스들을 챙겼어야지. 내가 늦은 것도 아닌데 나한테 왜 이러지? 일하러 안 나간 건 꼬마 버스들인데 나만 혼내고 다들 너무해. 그래도 다들 갔으니까 이제 마음껏 놀아야지. 가요. 어? 여기 있었구나. 어서 가자. 어디? 어디긴 꼬마 버스들한테 쓸 정비용품들을 사러 가야 되잖아. 정비용품? 다녀와서 운행 시간표도 짜야 되니까 어서 출발하자. 다현은 꼬마 버스들을 위해 정비용품을 사고 운행 시간표도 짰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짜면 되겠지? 어려워! 아휴, 힘들어. 뭐 이렇게 귀찮은 일이 많지? 벌써 해가 지잖아. 그래도 난 어른이니까 지금부터라도 놀러가면 되지 뭐! 다요! 또 왜? 왜긴 운행 나가야지. 이 시간에? 근데 왜 내가? 그거야. 꼬마 버스들은 밤늦게 다니면 위험하니까 그렇지. 아, 어른들은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늦잠을 잤던 거였구나. 타요, 늦겠다. 어서 출발해. 깜깜한 밤, 타요가 운행을 하고 있네요.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평소 같으면 나도 자야 될 시간인데. 피곤하다. 조심해! 괜찮으세요? 큰일 날 뻔했잖아. 똑바로 운전해야지.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끝났다. 이게 뭐야. 기껏 어른이 됐는데 힘들기만 하고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 여기서 왜 울고 있니? 마법사님! 어른이 됐으니 좋아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어른이 되면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무 힘든 일만 많아요. 저런, 그랬구나.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지만 그만큼 책임질 일들도 많아지는 법이란다. 마법사님, 저 다시 꼬마 버스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번엔 정말 후회 안 할 거지? 네! 그래, 알았어. 소원아, 이루어져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건가? 어서 가보자! 다녀왔습니다! 어? 타요, 대체 뭘 하다 이제 들어오는 거니? 밤늦게 다니면 위험하다고 했잖아. 어? 야하! 어? 돌아왔다! 맞지! 이 녀석 뭐가 좋다고? 죄송해요. 시투, 하나 누나, 이제 다시는 늦게 안 다닐게요. 말썽도 절대 안 피할 거고요. 그래. 타요는 어른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꼬마 버스인 것이 정말 행복했답니다. 타요가 작아졌어요. 화창한 아침, 타요가 차고지에서 쉬고 있어요. 심심해. 완성. 우와. 하나 누나, 이게 뭐예요? 아, 타요. 놀라지 마. 어? 이건 말이야, 무엇이든 작아지게 만드는 기계야. 작아지게요? 이것만 있으면 큰 짐도 작게 만들어서 쉽게 옮길 수 있다고. 우와, 대단해요. 아, 맞다. 나 창고 좀 다녀와야 되는데 이것 좀 잠깐 지켜봐 줄 수 있겠니? 네! 알겠습니다! 위험하니까 아무도 못 만지게 해야 해. 그럼요! 작아지게 만드는 기계라고? 우와! 정말 신기하게 생겼네! 어? 이건 뭐지? 한번 눌러볼까? 하나 누나가 건드리지 말랬잖아. 그래도 궁금하긴 한데. 건드려버렸어. 뭐야, 아무 일 없잖아. 뭐지? 글쎄, 어딜 갔지? 뭐야? 하나 누나가 왜 저렇게 커졌지? 아님, 설마 내가 작아진 건가? 이상하네. 하나야! 루키, 페트! 휴일엔 웬일이야? 정비 좀 받으러 왔어. 있자! 어머? 처음 보는 아이네? 얜 내 조카 진이야. 안녕하세요. 아, 안녕 진이. 삼촌을 꼭 닮았는걸? 얼른 끝낼 테니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 네. 베트. 하나 누나! 하나 누나! 뭐야? 내 목소리가 안 들리나 봐. 무릉 무릉 무릉. 뭐야 젠? 붕 붕 붕 리차. 들어가 버렸네. 에이. 와, 찾았다. 다 됐어, 페트. 고마워. 진이야. 네. 하나 누나. 오래 기다렸지? 아니에요. 여길 빠져나가야 돼.
지니, 장난감은 소중하게 다뤄야지. 떨어뜨리지 않게 잘 잡고 다녀. 안 돼! 감사합니다. 하나야, 그럼 가볼게. 안녕. 잘 가. 하나 누나! 하나 누나! 어지러워. 저건! 뭐야, 꿈이었구나. 얘들아, 나 정말 끔찍한 꿈을 꿨어. 내가 엄청 작아져서 말이야. 얘들아, 왜 아무 말도 없어? 얘는 아까본 루키의 동파잖아. 그럼 여기 재밌다. 누가 좀 살려줘. 꼬마 버스 타요. 타요가 없어졌다고? 아침에 사라진 뒤 아직까지 보이질 않아. 너희한테 아무 말 없었니? 네. 전혀요. 그럼 하나는 여기 있고 우리는 찾으러 나가보자. 분명 다들 걱정하고 있을 텐데 빨리 잠옷으로 돌아가야 해. 저기가 문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지? 그래, 저기로 내려가면 되겠다. 대체 어디 있는 거니 타요? 어? 저건... 이건 분명 지니에게 돌려줬던 장난감인데? 어머 지니, 장난감은 소중하게 다뤄야지. 떨어뜨리지 않게 잘 잡고 다녀. 설마 그 장난감이... 깜짝 놀랐네. 아직 눈치 못 챘지. 이 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을 어떻게 열지? 여기 있었네. 뭐야? 언제 일어난 거야?
어떡해. 지니야, 삼촌이 오셨네. 어? 어서 나와보렴. 어? 우와! 삼촌! 그래, 그래. 하나 누나랑 눕히잖아. 우리가 지니한테 줄 선물이 있어서 어? 왔어. 정말이야? 우와! 그럼. 짜잔! 슝! 이건 우주로켓 장난감이야. 멋지지? 우와! 멋지다! 지니, 그거 좀 이리 줄래? 내가 달아줄게. 네! 잠깐만. 자, 여기. 하나 누나! 자, 완성! 감사합니다! 타요, 괜찮니? 보고 싶었어요! 자, 시작할게. 자. 원래대로 돌아왔어! 맞지? 타요, 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맞아.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녔다고? 미안해. 그러게, 위험하다고 한 물건은 건드리면 안 되겠지? 네! 이제 정말 만지라고 해도 안 만질 거예요! 원래 크기로 돌아온 타요는 다시 만난 친구들이 정말 반가웠답니다. 타요의 약속! 타요가 오늘의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있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끝났다! 빨리 둘이한테 가야지! 타요, 오늘 놀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물론이지! 그럼 이따 정류장에서 봐! 오늘은 뭐라고 놀까? 어? 도로가 꽉 막혔잖아! 이러다 늦겠어!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대. 어? 차 한 대가 미끄러졌나 봐. 그래서 이렇게 막히는구나. 사고라고? 어쩌지? 둘이가 기다릴 텐데. 타요는 왜 안 오지? 둘이야. 어?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하지만 아직 타요가 안 왔어요. 그래도 너무 늦었잖아. 이제 가자. 응? 네. 둘이가 없잖아. 너무 늦어서 그냥 갔나 봐. 정말 미안해. 도로가 꽉 막혀서 움직일 수 없었어. 한참 기다렸단 말이야. 대신 내가 뭐든 다 해줄게. 뭐든지? 그럼 혹시 소방차 타게 해줄 수 있어? 소방차? 응! 유치원에서 배웠는데 꼭 타보고 싶었거든. 그 정도쯤이야. 정말? 소방차 탈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프랭크한테 부탁하면 문제 없을 거야. 야호! 신난다! 둘이야! 어? 타요! 어떻게 됐어? 프랭크한테 말해봤어? 내일 소방서에 오면 널 태워주겠대. 정말? 우와! 좋겠다, 둘이. 어? 소방차를 타보다니. 역시 타요가 최고야! 고마워! 고마워! 다음 날, 둘이와 타요는 프랭크를 만나러 소방서에 왔어요. 우와! 여기가 소방서구나. 그런데 프랭크는 없네. 아직 일이 안 끝났나 봐. 조금 있으면 오겠지. 빨리 오면 좋겠다. 타요랑 둘이가 기다리겠다. 서두르자.
다요, 프랭크 언제 와? 아, 곧 있으면 오겠지. 프랭크랑 정말 약속한 거 맞아? 아, 그럼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기다려도 안 오잖아. 둘이야, 나 집에 갈래. 아이 뭐? 아, 둘이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응? 안 돼. 더 늦으면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어떡해. 둘이가 또 엄청 실망했나 봐. 다녀왔습니다. 다요, 오늘 프랭크 못 만났지? 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까 프랭크가 정비소에 왔었거든. 길에서 갑자기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었어. 아, 그랬구나. 내일 둘이한테 잘 설명해줘야겠다. 근데 이상하단 말이야. 프랭크가 이런 식으로 다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둘이야! 둘이야! 어? 무슨 일이야, 타요? 아, 그게... 어제 프랭크는 사고가 나서 못 온 거래. 사고? 응, 어제는 많이 실망했지. 조금... 그럼 다른 차한테 부탁해볼까? 다른 차? 응, 아, 경찰차는 어때? 우와, 좋아! 내가 페트랑도 친하잖아. 페트라면 부탁을 들어줄 거야. 이번엔 정말이지? 그럼, 걱정 말라고. 좋아, 그럼 유치원 끝나고 여기서 만나. 응, 이따 봐. 둘이야! 어? 얘들아! 어제 소방차 탔어? 어땠어? 그게... 소방차는 못 탔어. 어? 뭐라고? 뭐야, 잔뜩 기대했더니. 둘이 너 거짓말한 거야? 뭐라고? 어제랑 얘기가 다르잖아. 거짓말 아니야. 프랭크가 다쳤었대. 대신 오늘 경찰차 타기로 했어. 경찰차? 정말이야? 그래, 이따 만나기로 했어. 못 믿겠으면 너희도 따라와. 진짜? 우와! 다요, 이번엔 꼭 데리고 와야 해. 꼬마버스 타요! 둘이를 태워달라고? 네, 잠깐이면 돼요. 그래, 잠깐이라면야. 우와, 고마워요. 페트, 사거리에 사고가 났대. 뭐? 또 자동차들이 미끄러졌나 봐. 요즘 왜 이런 사고가 많지? 안 되겠다, 타요. 부탁은 다음에 들어줄게. 네! 가자! 배트! 어쩌지? 둘이가 또 실망할 텐데. 다른 친구들한테라도 부탁해봐야겠어. 타요는 언제 와? 곧 올 거야. 정말 오는 거 맞아? 온다니까! 아이, 타요, 왜 안 오는 거야? 그 시간, 타요는 둘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러 차들에게 부탁을 하러 다녔어요. 안 되겠는데? 지금 청소하러 가야 해서. 미안해. 큰일이네. 이번에도 약속을 못 지키면 어쩌지? 타요는 왜 안 오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그게... 둘이야! 타요! 우리 기다렸지. 안녕. 뭐야? 경찰차가 아니잖아. 페트가 바빠서 대신 으라차를 데리고 왔어. 어떻게 된 거야? 경찰차 안 오는 거야? 이게 아닌데. 치, 이럴 줄 알았어. 얘들아, 가자. 얘들아. 가버렸네. 둘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다요! 정말 너무해! 오늘은 꼭 약속 지킨다고 해놓고 거짓말쟁이! 뭐? 한 번도 약속 지킨 적이 없잖아. 하지만 대신 으라차를 데리고 왔잖아. 경찰차 태워준다며. 으라차는 경찰차가 아니잖아. 저기, 얘들아, 나 필요 없으면 먼저 가볼게. 안녕. 으라차! 둘이, 으라차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약속 안 지킨 건 타요라고. 나 갈 거야. 지 마음대로 해. 친구들한테 망신만 당하고. 타요 나빠. 도리야. 괜찮아? 어? 기름이잖아. 기름이라고? 길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사고가 났었어. 요즘 왜 이런 사고가 많지? 그래! 기름 때문이었어! 타요, 왜 그래? 요즘 사고가 난 이유 말이야. 으라차가 흘린 기름 때문이라고. 뭐? 둘이야, 으라차를 쫓아가자! 응! 빨리 으라차를 찾아야 해! 타요, 조심해! 하마터면 밟고 미끄러질 뻔했네. 조심해서 다녀야지. 으라차는 어디로 갔을까? 어? 저기 있다! 타요, 문 좀 열어봐! 건너편에 으라차가 있어. 응? 난 지름길로 갈게. 넌 도로로 쫓아와줘. 알았어. 잠깐만, 으라차! 응? 미안해요, 저 때문에. 괜찮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이제 기름통도 다 고쳤고 다시 기름이 셀 일은 없을 거야. 어쨌든 사고의 원인이 밝혀져서 다행이야. 타요랑 둘이 덕분이지. 정말 잘했어. 머리야. 둘 다 멋진 일을 해냈으니 상을 주고 싶은데 혹시 뭐 원하는 거 있어? 상이요? 아!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우와! 멋진 자동차들이야! 안녕! 오늘은 여기 있는 자동차들을 모두 타볼 거예요. 이게 다 두리와 타요 덕분이랍니다. 우와! 진짜요? 두리 최고! 언제는 거짓말쟁이라더니? 어제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두리야. 괜찮아. 그럼 우리 멋진 차들을 타러 가볼까? 야호! 신난다! 정말 다행이다! 친구들의 오해가 풀려서 정말 다행이네요. 둘이와 친구들은 마음껏 멋진 차들을 탈 수 있었답니다.